경주 FM 락 공화국입니다. 아, 예,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최초로 유럽 투어를 돌고 온 밴드 사온의 신부 앨범과 함께 유럽 투어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최초로 유럽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 뭐 이탈리아까지 마지막으로 찍고 왔는데 대한민국은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락 밴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외국 레이블과 계약을 하고 유럽 투어를 클럽 투어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원 밴드는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지만 앨범도 많이 내고 활동도 제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 목표가 15년 전부터 있었는데 멤버 교체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일본 투어 이후로 유럽 투어, 그 다음에 캐나다 투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유럽 투어,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영국 투어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밴드 최초로 유럽 투어를 갔다 온 사원 밴드 멤버분들한테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사원 신부와 함께 이제 유럽 투어를 돌았는데 레이블이 이제 인도네시아 레이블과 계약을 했습니다.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 제가 좀 확실하지 않아서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인데 그 레이블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메탈 레이블 나라죠. 그 나라와 계약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돌아온 밴드입니다. 이번 신보 소개를 사온 신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페이스 오브 사비지.
사연의 신보 첫 번째 트랙 페이스 오브 사비지. 아우 강렬합니다. 역시 살아 있습니다. 쓰레쉬 메탈. 아 사운의 일 추진력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부터 가장 인기가 있었고 일 추진력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허마디 허만 홍대 바닥에 공연 한 군데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당시 너무 힘들게 공연했어요. 그 밴드 중에 제일 열심히 한 밴드예요. 한 15년 전 그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공연할 데 없으면 찾아서 가서 하고 꾸준하게 계속 공연을 했던 밴드 중에 제일 열심히 한 밴드예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밴드 중에. 네, 사원이 이번 신보 앨범을 냈습니다. 신보 앨범에 대해서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영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캐나다 갔다 오고 올해는 뭐 유럽 몇 군데를 돌고 이제 영국으로 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뭐 아시아 쪽도 아마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온의 앨범은 계약은 저희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해외 레이블과 계약을 해서 외국 사이트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온 앨범 구입하기가. 하지만 그 루트를 어떻게 되는지 구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고 다시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온 앨범이 저는 한 장 이제 받아서 영주 FM에서 CD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MP3 그쪽으로는 등록을 안 해놨고 아마 앨범 판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장 남았었는데 네 장이 한국에 있는 네 장도 지금 다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열심히 하는 밴드 사온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밴드 사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는 정말 친분관계가 있는 친구관계고 어려서부터 힘든 시기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예, 저 친구가 저한테 오토바이를 선물해줬어요. 그 오토바이를 선물해줬는데 제가 그 오토바이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이제 도둑질을 해간 거죠. 절도. 아 그래가지고 평생 가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미안한 마음에 평생 가서 아마 그 빚을 갚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공연 활동은 지금 조금씩만 하고 있고 해외 활동 위주로 해외 레이블 활동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보컬 분이 너무 잘생겼어요. 가드부에 나오는 크립토스 같이 전사같이 생기셨어요. 아 뭐 유럽 나가서 너무 인기가 있었다고 뭐 다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럽 여성들이 아우 잘생겼다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잘생기진 않았는데. 아 그럼 사온 오늘은 신보 소개 시간이니까 사온의 곡들을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뭐 너무 강렬해서 적응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듣다 보면은 빠져들게 됩니다. 사온의 사운드는. 아, 두 번째 곡 At the Edge of Cliff 듣겠습니다. 오토바이 샀어.
변함이 없어요, 스타일은. 아, 똑같아요. 뭐 스레시 메탈의 선두주자죠. 아, 뭐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할 때 쉬고 있던 밴드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언제 다시 한 밴드, 두 밴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원래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근데 뭐 사원이 없었으면은 뭐 스레시는 없었죠. 스레시 메탈 없었고 이쪽 세계에 이제 강렬한 사운드의 밴드 음악들은 아마 존재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사운드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활동하고 친구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이 사원 밴드의 공연을 보고 음악을 시작한 밴드를 시작한 분들도 꽤 많은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투어도 오사카 투어도 사원과 같이 저도 함께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사원 드러머가 공석이어서 친구가 이제 베이스 보컬 리더가 이용호님께서 좀 같이 가자 공연 좀 하고 오자 그래서 일본 오사카 가서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아요. 일본에서의 그 밴드 클럽 문화 그리고 엔지니어 장비 소리 그리고 마케팅 그런 것들을 많이 저는 배우고 왔어요. 그때 당시 클럽 일본 클럽은 대관 위주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듯이 그 당시에 대관 위주였어요. 대관 위주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간 거죠, 일본은. 근데 일본은 아직도 클럽 형성이 되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가지고 인지도가 있는 밴드와 같이 클럽에서 공연하면 인지도가 있는 밴드는 뭐 페이를 받지만 인지도가 없는 밴드는 자기한테 할당량이 떨어진 티켓을 구입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저희는 옆에서 봤는데 뭐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인지도 있는 밴드들은 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최소 뭐한 20, 30명은 오시고 인지도가 없는 밴드들은 그 안에서 이제 자기네 밴드 홍보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더라고요. 다 대관 위주. 그리고 이제 놀라웠던 게 일본에서 뒤풀이 할때 이제 돈이 없으면 참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 이 친구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이제 갔다. 다 이제 더치페이의 기본적인 게 밑바탕이 돼 있는 나라였고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남자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십몇 년 전에도 좀 그런 건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뭐 여성분들도 좀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받으려고만 그러지 말고 한국 여성분들도 많이 변해야 될것 같아요. 좀 발전되려면 나라가 좋은 추억이 많았어요. 일본 공연 때도 좋은 추억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에 유럽 투어를 갔다 오고 이용호님 그리고 기타리스트 드러머 경용이 형님 뭐 창명이 형님 다들 두분다세 분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사원 유럽 투어를 갔다 오면서 이번에 이탈리아 양주를 한병 사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선물을 해서 아직 맛은 안 봤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맛보질 말아야겠죠. 아직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때 이제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원의 곡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서바이브.
이제 살벌합니다. 예, 지금 반응이 살벌하다고 아주 그냥 폭발적이네요. 예, 이쪽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이 많으세요. 뭐 대구, 부산, 아, 특히 뭐 대구에 지금 계신 이동환님께서는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동환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이 공연을 대구에서 했던 걸로 아는데 소시적 지금 뭐 밴드 안 하시고 이제 사회 나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신데 결혼하시고 대구, 부산 뭐 이제 많이 계시네요. 저희 영주 FM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전문 락 음악 방송입니다. 아, 사온 유럽투어 갔다 온 사온. 아, 네. 대단한 밴드예요. 네. 좋은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이 보컬의 이용호 님께서는 오뎅을 혼자서 만원어치 드시는 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 가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박찬, 우리 초밥 내기 할까? 이러고 초밥 얼마나 많이 먹기 내기 할까? 아, 초밥을 먹기 내기에서 뭐 제가 질 정도는 아닌데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이 먹어서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먹는 걸로는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뭐 전화가 옵니다. 부대찌개 끝내준 게 있다고 집에 와서 먹고 가라고. 너 밥 안 먹었으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신당동 살았는데 서울 동대문 쪽. 이 친구 용호네 집이 신촌이었어요. 연습실이. 택시 타고 갔죠. 새벽에. 택시 타고 왔는데 뭐 부대찌개 찌꺼기밖에 안 남겨놓고 참 좋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공연도 참 많이 같이 하고 어린 시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이었던 걸로 전 기억해요.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활동을 밴드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사우는 정말 훌륭한 밴드입니다. 멀리 외국 해외에서 활동할 밴드예요. 예, 너무 그냥 대한민국에 있기엔 솔직히 너무 아까운 밴드죠. 그 당시에 사우을 따라갈 수 있는 밴드도 없었고 지금에서야 뭐 이제 많은 밴드들이 뭐 진짜 위아래 없이 똑같은 경쟁 구조 속에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상원이 제일 높이 올라가 있어서 언더그라운드에선 상태였어요. 아, 이번에 또 앨범 소개니까 상원의 곡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아, 컨트메이션.
첫 번째 트랙 컨덤네이션 들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SNS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듣고 계세요. 대구, 천안, 부산, 예 그리고 천안에 계신 신종아님께서 이런 스타일을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너무 멋져요. 음악이 이렇게 쓰셨는데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지만 가정주부, 천안의 우리 가정주부 신정아님께서 애기가 4명 키우시는데 이런 트래시 메탈을 강렬한 걸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천안에서 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신정아님이 계셔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뭐 이제 이동아님 대구에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 이게 서드코? 예, 이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영주 FM 사원 앨범 신보 소개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원은 유럽으로 이제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 올해나 내년에 영국 투어 있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 레이블에서 영국 쪽에서 뮤직비디오를 달라 당신의 앨범을 듣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겠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 사원 비즈니스. 한마디로 뭐 공연 스케줄이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사원 신보 앨범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뭐 저는 찬조 출연 안 하지만 좀 찬조 출연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스텝으로 뭐 이제 뭐 악기 날르는 거 그런 거 뭐. 아,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니까 뭐 여기저기 앰프 좀 뭐 스폰서 알아봐라 나한테 시키더라고요. 친구가 유럽만 있다 오니까 이제 서울 물정을 모르잖아요. 이호님이 유럽 사람이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저녁 10시에 전화와서 내가 다 알아봤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필요가 없다 이제 앰프 갖고 찍는 시대 지났다 뮤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놨는데 정말 좋은 친구 같아요.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호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빨리 영국에 진출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다시 유럽 투어를 갔다 왔으니까 또 동남아 투어, 영국 투어, 미국 투어까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슬레이어의 앞에 게스트 밴드로 사온이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 밴드예요. 사온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역사를 뭐 다른 밴드 분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전국 투어도 계속 돌았어요. 서울에서 돌고 대전, 대구, 부산, 경기도, 전라도 다 돌았어요. 항상 열심히 가장 열심히 한 밴드예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진천 사시는 분께서 정말 최고네요. 그 친구분 너무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러시네요. 그쵸. 훌륭한 친구예요. 너무 훌륭하죠. 얼굴도 잘생기고 상호는 최고죠. 이번에 이제 영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상호의 신보 시간 다시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을지 예 Charge Till The End
유명한 새끼야, 막말로. 왼손잡이 아니고 반대로 보이는 거야, 반대로. 진짜 강렬합니다. 영주 FM 공개 방송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도 잡고 있고 여러 뭐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뭐 트로트 페스티벌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때 꼭 영주에서 락 페스티벌, 영주 FM 락 페스티벌을 소규모라도 시작해서 열면 사원 밴드를 초청해서 꼭 영주 1호 밴드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제 천안에 계신 우리 시청자 신정아님께서 빨래를 개고 지금 사원의 음악을 듣고 있다고 사원 밴드의 음악을 듣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빨래를 개면서 이 사운드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강렬하게 개겠죠. 그냥 이쁘게 개지 않고 팍팍팍 털고 그냥 이 곡을 들으면 아주 강렬하게 이불을 잘 갤 것 같습니다. 빨래를. 그리고 부산에 계신 우리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용호님의 보컬의 인성이 그렇게 훌륭하시다던데요.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이용호님의 인성은 정말 훌륭하시죠. 정말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우. 정말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아름다운 추억을 너무 많이도 남겨주신 분이죠. 우리 이용우님께서는. 예.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아요. 이용우님과. 고기를 먹는데, 아주 아름다운 추억 중에 고기를 먹는데, 고기 값이 한 15만원 그 당시에 나왔어요. 15년 전에. 아니, 근데 이 이용우님께서 인격이 너무 인성이 좋으셔서 술 먹다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돈을 안 내고 이제 사라지시더라고요. 전화는 깜깜 무소식이고 그래가지고 고깃값을 내야 되는데 근데 먹튀라 그러죠. 먹튀. 먹고 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중에 먹고 다 먹튀 한 명 한 명씩 도망가더니 남은 거는 저와 제 어렸을 때 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아이고 너 참 안 됐다 애들 다 먹튀했다 그러고 그때 이제 그때 당시 15만원 고깃값을 선뜻 내주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훌륭한 인성을 가졌어요. 이용호님께서는. 뭐, 먹지도 잘하시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가 있죠? 고기 먹다가. 좀. 그리고 뭐, 이제, 미군들이 이제 홍대에서 난동 부릴 때, 항상 이용호님께서 나타나셔서 미군을 처치한, 난동 부리는 미군과 함께, 싸우셔서 항상 홍대에서 밀어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안서희님께서 서울에 계신 안서희님께서 또 저희 방송 시청하시고 계셔서 와주셔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용호님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저와 이용호님과의 뭐 이제 이런 에피소드지 뭐 그와 뭐 전쟁을 시작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은 뜻깊은 날이고 사원 신보를 소개시켜주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뭐 그 당시 15만원이면 고깃값 먹튀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고기 먹고 그 정도 가격이었으면은 뭐 100만원 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사운의 신보 중에서 한곡더 들어보겠습니다. 본트루즈 라이브드 트윈. 예, 여섯 번째 맞아요. 모터헤드 느낌인데, 모터헤드. 발음 끝내주죠. 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야, 영국 본토 발음 같았어? 아, 저 공부 안 해서 발음 안 좋아요. 모터헤드 트리미스. 네, 영국 스타일이야 발음. 이번 소개해드린 곡은 모터헤드 트리뷰트 송이라고 모터헤드의 베이스 보컬 리더분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그분을 위해서 아마 바치는 곡 같습니다. 모터헤드는 메탈리카 밴드가 되게 존경하는 밴드죠. 메탈리카가 라스 울리가 이제 모터헤드 팬클럽 회장일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모터헤드 카피밴드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러더라고요. 라스 울리 드럼 리더께서 메탈리카. 그 모터헤드 또 트리뷰트 송을 사온에서 이번에 신보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 발매해서 트리뷰트 송을 모터헤드 트리뷰트 송을 신보에 실려서 그 곡을 지금 좀 전에 또 저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방송 처음으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야 저희 대한민국 락밴드가 사항같은 밴드가 더 해외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해외로 나가서 잘 돼가지고 뭐 그때 가서 뭐 아이고 아이고 박수 쳐주인들 지금 이용호님께서 아주 싫어하실 거예요. 성격이 좀 있으셔서 그분이 지금부터 응원해주시면 아 정말 이용호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아 이제 또 평택에 계신 정희성님이 계세요. 모토헤드 헬레이저 틀어달라고 그러는데 예 저희는 지금은 신청곡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사원의 신보 소개 시간입니다. 예 천안에 평택에 계신 정희성님 정희성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애청자인데 어우 뭐 운동을 너무 잘하세요. 벤치프레스 140kg씩 들으시고 보통 분이 아니에요. 힘이 너무 세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했다가는 제가 언제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어. 되게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저분한테는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락계의 이제 거의 레슬링이라고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아 이용호님과 비롯해 기타 드럼 경영이 형님, 창명이 형님, 유럽 투어 이번에 다녀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인격의 이용훈님과 같이 한방 쓰고 뭐 같이 비행기 타고 악기 갖고 돌아다니고 투어 돌아다니고 클럽 도시느라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용훈님이 성격이 너무나도 급하거든요. 막 뭐 생각나면 바로 전화해서 오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영주 FM 1화로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보러 어디 가냐 그래서 뭐 이제 영주 쪽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이니까는 자기네 집 쪽에 들려라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옥산 휴게소를 찍고 갔어요. 옥산 휴게소를 찍고 1시간 넘게 갔다가 옥산 휴게소에서 이제 뭐 1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영주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딱 빠이빠이 안녕하고 딱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한 2시간 거리 가까이 되더라고요. 1시간 50분? 그것도 한 뭐 150km가 넘더라고요. 아 저를 너무 사랑하는지 고통을 주는 친구예요. 너무 인격이 훌륭해요. 아우 어떻게 뭐 저희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저렇게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났습니다. 아 사원에 이제 또 신보에 들어있는 곡 중에 한 곡을 한 번 더 듣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Joy of Haiti. 김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3시 10 제리야 3시 15분 정도에 끝날 것 같아. 3시 15분.
점심 먹고 누나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한 시간 더 녹음하면 끝나요. 점심 먹었습니다. 맛있게. 성숙 씨 괜찮나요? 사원밴드 신보 어떤가요? 냉정하게. 성숙 씨는 밴드 음악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래도 아실 거 아닙니까? 부산에 계신 빡콩아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빡콩아연. 아, 예. 사운의 조조 웨이티. 오우, 강렬합니다. 예, 또 조금 전 박홍하연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 청취자 중에 부산에 계신 박홍하연님이라고 계신데 박홍하연, 예, 그분은 외국인 같죠? 예, 박홍하연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트를 막 날려주시네요. 사원 밴드 지금 신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부산에서도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서 시청 중이십니다. 박홍하원. 아, 그리고 천호동 쪽에 계신 안성숙님께서 이제 CD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구입을 하셨나봐요. 아, 너무 좋다고 사온 사운드가 밴드 사운드 이번 신보가 너무 좋다고 빨리 CD가 택배를 보내셔서 도착하셔서 안성숙님께서 직접 카오디오 사운드로 직접 들으면 더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사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인도 그쪽에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앨범 우리나라에선 살 수가 없어요. 외국 사이트에서 사야 되는데 몇 장 안 남았는데 그거 아까 아마 다 팔린 것 같습니다. 사온 신보가 몇 장 안 돼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100장을 갖고 와도 100장 다 팔릴 수 있고 200장을 갖고 와도 다 팔릴 수 있는데 그쪽에서 앨범을 아마 안 주는 것 같아요. 한국 지사 판매 한국 지사 이용호님께 CD를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용호님이 좀 일을 너무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아, 뭐 CD 몇 장 받지도 못하시고 뭐 이거 뭐 신보 나왔다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에서 어떻게 삽니까? 다 기다리려면 해외 직군데 그것도. 아, 이용호님이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베이스 보컬 사원 이용호님. 아, 다시 부산의 박홍하연. 예, 박하연님께서 이번 앨범 너무 좋으시다고. 짱이라 그러네요. 완전 짱. 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사원의 지금 신보 반응이. 아우,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유럽 투어를 갔다 오고 이제 영국 투어 준비 중인데 대박 날 것 같아요. 뮤비 나오면 뭐 부산, 해운대, 뭐 마린시티가 아마 태풍이 몰아쳐서 마린시티가 쓰러질 정도로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사원의 신보 시간이었습니다. 예, 계속 사원의 신보 시간에 사원 앨범은 네, 곡들을 한 곡 한 곡 들려드리고 계신데 강렬한 사운드예요. 예, 저번 시간 저번 시간과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강력한 이제 사운드. 3인조예요. 3인조. 지금 현재 사운은 3인조. 베이스, 보컬, 기타, 드럼 이런 3인조인데 아주 꽉 차 있어요. 모토헤드 외국 밴드는 모토헤드 같은 멤버 3인조고 또 베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선 사온. 예, 아시아의 최고의 이제 3인조 밴드라고 할 수 있죠. 사온. 아, 오늘은 이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온 앨범에 대해서. 다들 너무 좋다고 지금 전 지역에서. 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앨범 시간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아, 그러면은 이번 곡은 또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사온에서 이제 세월호 관련 추모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의 아마 마지막 곡은 이 곡으로 사온의 앨범 소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 앨범을 다 들려드렸는데 이번 곡은 세월호를 위한 세월호 추모곡, 사온만의 세월호 추모곡입니다. You Shall Pay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사온 신보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사온이 유럽 투어와 동시에 신보가 발매됐습니다. 예. 해외에서 인도 계약을 맺었는데 레이블과 대한민국에서는 뭐 앨범 구입하기가 우선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직구 사이트를 구하시면 되고요.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트리밍이라 그러죠. 뭐 이제 MP3 다운로드 하는 그런 판매는 아직 시작을 안한것 같아요. 사원의 음반이 마음에 오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페이스북에 사원 페이지를 치셔서 사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앨범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시면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 사원 페이지입니다. SAHON 찍으시면 최근 페이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원 밴드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슬래시 메탈 대한민국 사원의 신보 앨범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총 8곡을 들려드렸고요. 항상 발전하는 사원, 세계로 뻗어가는 사원, 다음 영국 투어에서는 대박이 나도록 박수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첫 아시아 투어는 오사카 투어였고, 그 다음에 캐나다 투어였고요. 그 다음은 유럽 투어였습니다. 뭐,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찍고, 독일, 헝가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다 돌고요. 올해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 투어 일정은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락의 도시. 락의 시초인 도시. 영국에서 대한민국 밴드가 처음으로 투어를 돌고, 밴드 이제 한국 코리아 메탈 밴드, 슬래시 메탈 밴드 사원이라는 걸 알리러 갈 겁니다. 항상 저희가 응원해주고, 박수쳐주고, 잘될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공연 때 공연 보러 가고, 열심히 응원해주는 게 우리의 큰 목적입니다. 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상호한테. 락 공화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락앤롤 영주 FM! 1시간 정도 채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밴드 그거 했잖아요. 뭐지? 실버 캔스. 그거 하다 곡 모자르면 제가 허니페퍼 아까 안 들은 걸로 갈게요. 곡이 다섯 곡 갖고 모자랄 수 있으니까. 예. 왠지 피곤하신가 봐요. 힘드실게 들어서 고마워요. 이거 소화하기 힘든 밴드인데. 하나 끝났고요. 하나 녹음 끝내고 끝날 거예요. 버려진 철모가 몇 분이에요? 버려진 철모가 몇 분짜리예요? 5분 54초요. 5분 24초? 아, 54.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되겠다. 아, 성숙님, 감사합니다. 안성숙님. 길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천호동의 락은 안성숙님이 지켜주셔서 저희가 영주 FM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택에 계신 정희성님은, 너무 무서워서 제가, 쫄았어요. 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영주 FM 락 공화국. 요즘 밴드 소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좋은 곡들도 너무 많고 좋은 팀들도 많고 예전 지나간 흘러간 밴드들도 묻혀있던 밴드들도 많고 그런 밴드의 소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곡한곡 다른 밴드들 곡 들려드리는 시간도 많이 갖고 있지만 통째로 한 밴드의 그 음악 소개,
그리고 그 밴드의 이제 인생 스토리, 그 밴드의 음악 라이프, 그 밴드의 추구하는 철학 등을 저희가 요즘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아, 이번 시간은 좀 흘러간 밴드예요. 예, 좀 아, 활동을 지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 모르지만 실러켄스라는 밴드인데 뭐 저도 처음 들은 밴드입니다. 예, 이분은 구로동 하드락, 구로동 락앤롤, 구로동 락앤롤 사운드를 추구하시는 분 같은데 스타일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사시는 곳은 서울 특별시 구로동이에요. 구로구 뭐 대림동 그쪽에 사셔서 이제 구로동 락앤롤을 이제 구로 시민 여러분들께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서영송님이신데 기타리스트. 예, 지금 어떻게 활동을 실러켄스로 다시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조회해본 결과로 아드님 두 분과 미녀이신 부인님과 같이 행복하게 깨를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먹고 다니시고 아주 성격이 락앤롤이에요. 너무 직설적이시고 뭐 이제 분노 조절 장애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질 못하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 71년생, 1971년생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은 실러켄스의 앨범 한 곡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러켄스의 첫 번째 들을 곡은 버려진 철모. 잘 가세요.
절대로 잘 생기진 않았어요. 뭐 죄송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80년대 하드락 헤비메탈 스타일인 것 같은데 또 뭐 동양적인 한국적인 맛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실러캔스. 실러캔스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밴드의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려면은 쉽진 않을 거예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될 텐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 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뭐 살다 보니까 잠시 음악을 밴드를 외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세히 잘 모르는 분이지만 뭐 이제 이 밴드를 추천을 받아서 한번 오늘 실러캔스의 밴드의 음악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 6곡, MR 버전까지 6곡이 있는데 5곡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남는 시간엔 또 시간이 남으면 그땐 또 다른 밴드의 음악을 틀어 드리겠습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도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감기 한번 걸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주 시민 여러분들 이제 영주의 이제 자랑거리인 인삼 많이 드셔서 감기 예방하시고 홍삼 많이 드셔서 감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사과가 이제 또 사과도 유명하죠. 영주는 사과, 과일이랑 인삼 등등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고. 감기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또 실러캔스의 두 번째 트랙입니다. 뭐 제목이 다 한글이라서 전 너무 편해요. 뭐 영어 나오면 너무 발음하기도 힘들어서 또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스펠링. 실러캔스의 연습이란 곡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성숙씨 내가 고마워. 몇 분짜리야? 4분이요? 7분이요? 4분? 화장실 갔다 오기 얘네 애매하다. 오히려
연극 내 잘못 썼네. 내가 이따 얘기할게요. 제가 제목을 잘못 말했습니다. 아, 실록 헨스의 연습이 아니라 연극이었습니다. 예. 아, 구로동 락앤롤 구로동 하드락 아, 밴드 실록 헨스 아, 이분 소개시켜주고 아, 또 이제 하드락이랑 뭐 이제 해외 음반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머천 밴드 머천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분이 계신데 디자인을 그냥 해주세요 밴드들한테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이 밴드가 어떤 스타일인지 예 한번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분이니까 전화를 한번 또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예. 아니 그 실럭 헨스는 예전에 혹시 공연을 보셨나요? 아? 예예. 예. 저요? 예예. 예. 지금 방송이에요? 예예. 예. 여쭤보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셔서. 저는 공연을 못 보고요. 예. 그 친구라서 집에서 예. 음악을 직접. 아니 아 공연은 못 보고 친구분이래서 그냥 음악을 옆에서 들으신 거예요? 예, 음악을 최근에 들었는데. 예예. 예. 그 약간 그 영화 그 뭐죠? 박중훈 나온 영화? 아, 투캅스요? 아니 안성기가 아, 라디오스타 예예 예. 라디오스타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 스타일이에요. 박중훈 씨가 노래한 비와 당신인가. 아 그러면 약간 그런 빌? 아 그런 빌이면은 성공할 수 있는 밴드네요. 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사도 되게 예. 와닿고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근데 이 밴드가 지금 또 활동을 좀 네. 오래 쉬었나요? 앨범을 내고 쉬었고요. 지금 계속 그 새 멤버들하고 합주하시던데요. 아 그게 이제 밴드 예 이제, 네,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밴드명을 바꿨나요? 예전에가 실로켄스였고 지금은 예. 로드로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아 로드로이즈 왜 바꾼 거죠? 밴드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친분이 있으셔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제가 오늘 들었을 때는요 네. 딱 된장 냄새 나는 하드락 같아서 좀 듣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스타일. 된장 냄새 나는 하드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음악을 거의 뭐 댄스 같은 거 빼고는 안 가리는 편이에요. 아 댄스 빼고는요? 네. 아 저번에 저랑 같이 있을 때 댄스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은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38년도 헤비메탈 이제 뭐 그때 외국 밴드 네. 신데렐라의 팬클럽 한국 회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그때 당시 어땠나요? 젊으셨을 때 이제 LA 메탈이나 그런 완전 것들이 죽었죠 그때 진짜. 예.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막 뭐 신데렐라도 그렇고 본조비 팬클럽이 우리나라에 두 개나 있었고. 예예. 예. 그리고 스트라이퍼 팬클럽도 있었고 아, 헬로윈 예, 예. 팬클럽도 있었고 뭐 슬레이어 다 있었어요 그때는. 아 그때 어느 팬클럽이 가장 막강했나요? 아무래도 신데렐라. 그렇죠? 네. 신데렐라가 막강했겠죠 뭐. 뭐 그 당시에는 그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미국 잡지나 뭐 아니면. 예. 그 헤드뱅거스 볼 같은 그런 그 음원이 아니라 그 뮤직비디오 예예 예. 이런 거를 어렵게 구해서 뭐 인천 동인천 심지 이런 데서도 그 음악 감상회 같은 거 했었고 예예 예.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신나라 레코드라고 있어요. 예예 예. 있었어요. 예 신나라 거기, 유명했죠. 네, 거기서 뭐 사진전 이런 것도 했었고 예 되게 활발하게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옛날에 그 힘이 있으셨던 분이네요. 아니 뭐 지금도 없진 않아요. 아니 또 얼마 전에 일본에 공연을 보고 보러 갔다 오셨던데요 또? 네, 엑스제팬이요. 또 굉장히 어땠나요 그때 그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그때 저는 매년 가거든요 사실. 예, 느낌이 어땠나요 공연장에 이번에는? 그냥 사람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이번에는. 예. 그 몇 명이 왔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되게 많이 와서 머천 사는데도 2시간 줄 서서 샀어요. 아 2시간이요? 샀는데 예 근데 제 앞에서 막 품절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첫날 갔는데도 예예 예. 그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랑 다른 게 예. 정말 막 남녀노소 되게 많았고 어린애도 많았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공연 시작하고서 끝날 때까지 한 예. 번도 눈을 안 떼더라고요, 진짜. 다 몰입해서. 아, 엑스제팬은 대단하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장난 아니죠. 예. 아니, 근데, 그, 솔직히 말해. 30년 됐어요, 엑스제팬. 전 너무 훌륭하신 분 같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매년 공연 보러 다니신 거죠, 일본에? 네, 아니요, 30년 동안은 아니고. 예, 예. 몇 년 전부터.
몇년 전부터요? 예. 아, 근데 궁금한 게 갑자기, 그, 또 이제 디자이너시잖아요. 그리고, 그 엑스제팬 머천에 대해선 디자인과 원단은 어떤가요, 수준이? 그지 같아요. 아, 근데 왜 그지 같은가요? 제가 아, 그렇지 않아도 이제 후드를 하나 사려고 봤는데 원단도 너무 별로였고 예. 그 패턴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자도 작고 막 이래서 안 샀거든요. 예. 뭐 내가 뚱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유, 날씬하세요. 절대 그렇지 네, 않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퀸 사이즈인데 별로 그 핏이 별로 안 예뻤어요. 그 원단도 되게 별로 안 좋은 거였고 나염도 사실 별로였어요. 그 XJAPAN이 뭐다 완벽한 건 아니네요,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뭐 그쪽은 또 파트가 틀리니까 예. 글쎄 그래도 뭐 티는 사왔어요. 티는 원단이 어떤가요, 상태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냥 별로죠? 일반 원단. 개인적으로 네. 지금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드러머 분들 중에 XJAPAN 요시키 때문에, 이제 요시키 상 때문에 드럼 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알기로는 그 김승휘 군도 그렇고 예. 또 누구 있었더라? 또뭐 이제 김경호 그 밴드에서, 차진욱 씨도 그랬나? 알콩에. 드럼 치는 이제 예. 왕명호 군도 그렇고요. 아, 그분도 그랬어요?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들. 뭐가 그게 창피한 게 아닌데요, 그쵸? 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저희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 좋을 텐데, 본인한테도. 아니 솔직히 뭐 엑스제팬은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 예. 그때 한창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엑스 음악 그때는 엑스였어요 밴드 예. 이름이 근데 이제 미국에 엑스라는 밴드가 있어서 나중에 엑스제팬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엑스 듣는 애들 보고 그 뽕메탈이라고 되게 막 무시를 한다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한때 어릴 때 솔직히 뭐막뭐뭐 그냥 LA 메탈 듣는 애들이랑 뭐그뭐 데스나 트래시 듣는 애들이랑 뭐 서로 더 잘났다 못났다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실. 아, 그거 참 부질없는 짓이었잖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예. 부질없는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 그렇죠. 나름 또 이제 예. 세력 싸움, 신데렐라와 이제 맞짱 뜰 팀이 누군가? 예. 많이 싸웠죠. 신데렐라랑 막 기싸움 장난 아니었지. 그리고 전화드린 이유가 또 너무 밴드들한테, 대한민국 락 밴드들한테 좋은 네.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도 좀 여쭤보려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예, 이제, 은희님께서 이제 밴드, 이제 예를 들면 디자인해주고 옷을 만들어준 밴드가 한팀한 팀씩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키드 솔루션스 해줬고요. 예예. 그리고 알포 나인틴 해줬고, 예예. 그리고 맵락도 후드 한번 했었고, 예. 그리고 블랙신드롬 30주년 기념 티 예. 했었고, 그리고 모비딕. 예, 그리고 작품이 벌써 5개 나왔네요, 밴드가. 그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밴드들이라서. 예. 좀 특별하게 원단이나 이런 건좀 좋은 거 써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고 아참 최근에 했던 거는 또 헤비게이지라고 있어요 밴드 6개? 6팀. 예 네네 그렇게 아, 근데 제가 알기로 한 팀이 더 있는데 그거 까먹으셨나 봐요. 누구요? K2. 아 맞아 예.맞아요 K2도 있었고 또 K2 해머링도 있었죠. 예 해머링도 후드 한번 해줬고요 예, 그러면 지금 총 나온 게 8팀입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아, 하시고도 그래요? 잊어버리셨네요, 다. 아, 제가 뭐 이거를 직업으로 한게 아니라 일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해준 거라 잘 기억이 잘안 나네요. 대한민국 이제 밴드 이미지와 밴드 음악 스타일과 이제 머천을 봤을 때, 그 은희님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 어떤 점이었으면서 그걸 보완하신 건가요? 솔직히 저는 그 머천을 한두 번인가 사봤어요. 예. 티를. 근데,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성향이 틀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제 스타일로 만든 거잖아요, 버천을. 예, 예. 근데 일단 원단이 좀 무거웠고. 예. 그리고 되게 갑옷 같은 느낌? 티셔츠가? 반팔 티셔츠가? 예, 예. 그리고 또 일단은 나염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단체 티 같은 데서 하면은. 예, 예. 거기는 이렇게 그 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염을 입기 때문에. 예. 그 일반 라바 나염 말고는 다른 걸 아마 못 한다고 알고 있어요, 작업을. 그리고 또 자수나 이런 거를 하면은 되게 비싸요, 제가 알기론. 아, 예, 예. 예, 왜냐면은 그쪽도 이제 다른 데 의뢰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 예. 근데 저는 이쪽에서 일을 하니까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하니까 단가도 괜찮고 뭐 원하는 뭐 원단도 쓸 수 있고 원하는 컬러도 뭐 내가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참 락을 사랑하니까 밴드들을 많이 도와주시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밴드만 해줘요. 아, 그럼 저도 좀 해주시죠? 그럼요, 다. 아, 오늘 실럭헨스 이제 소개시켜 주셔서 은희님께서 그 이제 음악을 마저 더 듣고 머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네. 네, 이제 3번 트랙인데 그 제목이 좀 그래요. 그대 떠나고 난 뒤 뭐 이런 슬픈 내용이네요. 아, 예, 되게 슬픈 내용인데 그거는 예. 개인적으로 그 리더한테 직접 나중에 한번 아. 들으시는 게 예. 예,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야, 오늘 아, 전화 그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딱 전화 받을 수 있을 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통화잖아요, 누님이랑. 그렇구나. 아유, 감사했습니다. 또 아니 준비라도 할 걸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아유, 그 편집하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유, 잘 좀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실럭헨스의 세 번째 트랙 그대 떠나고 난 뒤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떠나고 난 뒤, 좀 굉장히 서글프네요. 예, 앨범 자체가 좀 예전에 녹음된 거라 전체적인 이제 사운드는 기타가 너무 앞에 나와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곡 지금 다시 뭐 이제 새로 나중에 녹음한다 그러면은 더 훌륭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저음 쪽 드럼 베이스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쪽 사운드가 좀 너무 뒤에 가 있는 것 같지만, 아, 예, 제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앨범에, 예, 자체에서 좀 나아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스타일 자체가 예전에 녹음했던 거라, 예, 뭐 다들 그래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고 녹음실 자체가 외국처럼 좋은 환경도 아니고 가격도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 떠나고 난 뒤, 어우, 굉장히 좀 서글펐어요. 뭔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연이 이 밴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이 느껴지네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실러 캠스 기타 보컬 분을 만나게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과거에. 지금은 구로동 하드락이죠. 구로동 하드락 을 하고 계시는데, 뭐 결혼도 잘 하시고,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SNS가 요즘 많이 발달돼서 서로 이제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다 공개하면 다 보이잖아요. 두 아드님과 같이 되게 알콩달콩 이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님과 같이 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요 근래 다시 밴드 재결성을 하고 시작하고 합주하는 그런 모습까지 SNS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 은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번에 한번 소개해드릴 영주 FM 락공화국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장르마다 스타일마다 다 들어보니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젊은 친구들의 표현 방식, 사운드, 음악 스타일과 뭐 예전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때 사운드, 그리고 제 나이 때 밴드들, 그리고 한참 또 연세가 있으신 밴드들, 뭐 스타일이 다들 다르니까 뭐 싫고 좋고가 아니라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듣는 입장에서 요즘 음악을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듣는 입장에서는 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80년대 사운드의 느낌의 한국적인 냄새도 나는 그런 락밴드 실러 캔스 였습니다. 그대 떠나본 뒤는 좀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좀 가라앉네요. 많이 가라앉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이 가라앉았어요. 저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실러 캔스 정규 앨범에서 네 번째 트랙 마카마. 이거 몇 분이에요, 어디지? 아, 짧어. 5분 남았다고요? 나갔다 오신다고요? 천호동의 이제 영주 FM 락공화국
천호동의 지킴이 안성숙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가요? 예, 약간 이제 촌스러운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옛날 스타일도 진한 것도 되게 들으면은 좋아요. 예,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천호동의 안성숙님,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죠. 이 안성숙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디디쇼란 프로그램의 작가님으로도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밴드들 공연할 때 사진도 좀 찍어주시는 그런 일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락밴드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공연할 때 오셔서 사진 찍어주셔서 그 사진으로 제가 이제 SNS나 그런 쪽에 프로필 사진을 다 바꾼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잘 찍어주셔서 락 음악을 너무 락밴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천호동의 안성숙님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좋은 말이에요. 오늘은 신청곡일 시간이 나면은 받아드리는데 지금 이제 앨범을 소개시켜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남으면은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동민님. 예, 시간이 나면 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실러켄스의 이제 마지막 곡, 다섯 번째 곡. 이 앨범에 다섯 곡이 실려 있는데 그 마지막 곡 한번 틀고 시간이 또 저희가 남으면 다른 신청곡도 받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실러켄스의 마지막 곡, 내 등에 날개가 있어. 5분짜리인가요? 어우, 하나 잠깐. 열어볼까요? 실대는 어둠 속에
나를 버린다면 그건 바로 너일 거야. 붉은 바다 그 속으로 지워놓은 너희들. 그저 조금씩이라고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있어요? 그럼 이 다음 곡으로 칠게요. 신곡이 꽃인가? 아, 예. 실러 켄스의 마지막 곡 네 등의 날개가 있어 마지막 곡으로 들었습니다. 실러 켄스 밴드는 아 이제 실러 켄스의 소개 시간은 다 끝났고요. 예, 실러 켄스는 예, 코리안 하드락을 추구하는 밴드 같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고 앨범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 신청곡이 지금 마침 들어왔습니다. 신청곡은 뭐 상황이 되면 틀어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돼서 틀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시즐의 그저 조금씩. 마지막 곡으로 부르면 리로트 인사.
아, 성숙 씨가 음악 좀 많이 안다니까 드루츠 역시. 음원 있겠지. 음원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씨의 시청곡 시즐 그저 조금씩 들어봤습니다. 예, 인디 밴드들이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가려는 모습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곡을 들으면은 홍대 밴드가 제가 알기로는 뭐 3천 개가 넘고 지금은 4천 개, 5천 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알기로는 3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대 자그마한 동네에서 밴드가 3천 개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 3,000개 밴드들이 다들 색깔이 다르니까, 많이 이제 라이브를 접해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젊은 기운도 느끼고, 젊은 스타일, 요즘 스타일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밴드도 홍대에서 활동 중인 리로트란 밴드인데, 리로트 밴드의 이제 보컬 김핑크님께서 방송에도 나오셨어요. 김한선 가수분과 같이 이제 듀엣으로 노래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좀 많이 알려졌었죠. 밴드가 그리고 그 밴드의 보컬이 뭐 이제 밴드가 이제 전체적인 걸로 보고 가야지 이제 보컬만 보고 가면은 발전이 없는 시대예요. 예. 절대 문화가 발전할 수 없어요. 가수의 문화만 따라가면은 발전할 수 없어요. 밴드 문화가 활성이 돼야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틀즈의 나라, 영국처럼 말이죠. 오늘은 마지막 곡 리로트의 인사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주 FM 락 공화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락밴드 헤비메탈 밴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주FM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